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8일 만으로 최선희 외무상의 비판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건데요. 향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계속될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재원은 분석이 됐습니까? 이 한미 정보 당국이 밝힌 재원을 보면은 예. 비행 거리는 약 한 240km, 그리고 고도는 47km, 속도는 마하4로서 아마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는 에이테컴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발사한 미사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미 당국은 도발 직후에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기존에 하던 훈련입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미사일 발사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요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탐지하고 요격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이 우리 군은 그 지난 9월 말부터 그 북한의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예. 일종의 그 맞대응으로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해 왔고 오늘 미사일 방어 훈련도 이미 계획된 훈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그 뭐 탐진지 경본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구분은 가능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쨌든 그 누가 먼저이고 누가 뒤인가를 떠나서 남북한이 그 미사일 경쟁하는 모양새라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담화문 발표 한 약 2시간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담화문 내용에서 여러 의미심장한 문구가 발견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최선희 그 외무상의 담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그 프놈펜의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확 억제력 강화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네. 둘째는 그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는 앞으로 대북 확장 억제력 운운하면서 예.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은 더 강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제 표현을 보면 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군사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례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고 군사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북측의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건 더 많아질 것이다. 더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뭐 이 북한이 그렇게 그 좀 뭐랄까 경직되면서 강경 표현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지난 9월 이후 북한의 이런 그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네. 크게 그 지난 그 미국의 핵 항공 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우리 그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을 했잖아요. 네네. 또 그리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그 이 뭐 비질런트 스톰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전폭기라든지 스텔기 이런 게 동원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된 이러한 그 훈련 재개가 된다면은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강대강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뭐 수위가 낮은 이런 로키의 한미훈련에 강대강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예. 아마 또다시 그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된 한반도 전개라고 한다면 북한은 연속적으로 예. 강력한 맞대응을 할 것이고 그 맞대응 속에는 아마 최고 높은 단위에서는 ICBM 정상각도의 발사를 포함한 네네. 아마 핵실험 가능까지도 가능성까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ICBM 정상각도 발사라고 하면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보통 한 뭐 이 만 한 2-3천 킬로 하면 미 본토까지 갈 수 있겠죠. 예. 또 사거리가 한 15,000 킬로미터 이상이 되면은 뭐 전 대륙이 사정거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 ICBM의 정상각도 발사라고 하면은 뭐 직접 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태평양에 떨어질 정도 예. 한 뭐 7,000 한 8,000 킬로 네. 이 정도 약간의 고각만 조정해가지고 발사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강대강 이 정도 하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 때 개보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북한의 철산군 그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은 대규모 로켓 시험단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켓이라는 것은 일종의 운반 수단이잖아요. 예. 위성을 태우고 가면 인공위성이 되고 미사일을 싣고 가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 올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위성발사장 현대화를 지시했고 최근에 엔진 시험대 개보수 운운한 보도는 아마 액체 연료 엔진 시험 시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 어떻든 간에 로켓 발사 시험장이기 때문에 향후 뭐 정찰 위성과 같은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할지 아니면은 ICBM 예. 급을 발사할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사하는 겁니까? 만약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은 그 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나 ICBM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이 화성 15형이라든지 17형 이것은 그 평양 근교 순환 비행장 근교에서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ICBM 발사는 여기서 할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ICBM 발사 말고 핵실험 가능성 언급하셨거든요. 이건 지금 계속 실험한다 하면서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수위에서 핵실험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핵실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풍계리 그 이 3번 갱도를 합니까? 여기 준비는 완료됐다. 이것이 한미 정보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아마 중국의 그 반대가 좀 강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러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 좀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 이후에도 아마 그 이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핵실험만은 좀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그 이 메시지를 보내있고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아마 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미국이 그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뭐 훼손이라든지 존엄에 대한 모독이 좀 지속되고 강하게 한다든지 네. 또는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런 전략 자산이 지속적으로 뭐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명분하에서 전개한다면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뭐 한중 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언급이 됐고 미중 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은 사실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측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3원칙입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두 번째는 평화 안정, 세 번째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예.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교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타국가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가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면서 뭔가 문제 해결 적절히 찾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중국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그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불관측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핵실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풍계리 핵실험장이 중국하고도 인접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그리고 이 핵실험 여기 대해서 했을 경우에 중국이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7차 핵실험한다면 중국도 상당히 참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한미일 3국이 이번에 그 동남아 순방 G20 회의 할 때 그때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전보다 사실 더 강한 어떤 그 집단 안보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북측을 더 자극하거나 중국을 자극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이, 한미일 이런 그 정상회담에서 특히 그 국방안보 측면에서 이거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북한을 뭐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중견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 무슨 그 북한을 그 목표로 해서 대북 확장 억제 강한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봤을 때 막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 이제 이 대북 확장 억제 여기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담화도 발표했잖아요. 예. 또 그리고 아마 이 북한과 중국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한미의 이런 그 공조 강화 이것은 또 그 북중러라는 공조 강화를 그 동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죠.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한미일 때 북중러라는 신냉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되면은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되고 한미 북 간에는 군비 경쟁이 되고 네. 특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 과연 한미일 공조가 우리에게 국익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요.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체 핵무장론은 제2의 북한꼴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로는 미국에게 물어봐야 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는 한반도 재배치할 만큼의 전술핵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과의 핵 공동 운영에 합의하더라도 핵 버튼의 주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뭐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이나 핵 공동 운영 등은 모두 백해무익하고 현실적인 전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도 그동안에는 아,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톤이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만큼 지금 북한의 이런 그 핵 능력 이 고도화 여기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대응 그 수단이랄까요? 그만큼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북한의 핵무장론 이걸 통해가지고 안보 강조를 하면서 내부의 이 보수 세력의 체제 결집, 그 소위 말해서 국내 정치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